오! 검은 짜장 드실래요? 하얀 짜장 드실래요? 골라주세요. 짜장면에 대해 알고 있던 일방적인 상식을 모두 파괴한다. 검은색 짜장면은 이제 그만. 뽀얀색 색을 자랑하는 하얀 짜장의 시리가 왔습니다. 하얀 짜장이요? 네. 오, 짜장 맛이 날까요? 닭발하고 항실나무가 들어가면 항실나무가 고기 냄새를 다 잡아주는 거예요. 투명한 육수 다음에 들어가는 하얀 속스의 정체는? 아, 감자전분은 물기를 잡아주기 위해서 감자전분을 부드럽고.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검정색은 보일 수 없는 하얀 짜장. 투명한 육수와 하얀 전분으로 마무리하면 이제 면을 만나야 할 차례가 되는데요. 그런데 면의 색깔이 초록색? 예, 이거는 부치뽕판, 부추반 해서 만든 면입니다. 건강면입니다. 뭐 겨울엔 시금치, 지금은 뭐 부추가 좀 흔할 때니까 부추하고 부치뽕 이렇게 같이 해서 먹으면 위에 부담도 없고 되게 편해. 하얀색을 띠는 짜장 소스와 어떤 게 오이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인 초록빛 면발. 정말 이 짜장면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독특했는데요. 백문의 불여일식 일단 비벼봤습니다. 파스타와 같은 우아함이 뭔가 좀 느껴지지 않나요? 이 울면과 파스타의 중간 느낌으로 돼지고기의 구수한 맛과 후즈병면의 상큼함이 어우러지는 맛이었습니다. 각양각색, 저마다의 다른 매력을 선보이는 짜장면들을 만나봤는데요. 볶아 먹는 재미, 철판 짜장에서부터 몸까지 생각하는 건강한 맛, 유기농 짜장면, 우아하게 즐기는 하얀 짜장면까지 취향 따라 즐기는 짜장면 열정, 당신의 선택은 무엇인가요?